올해로 무려 데뷔 65주년. 여전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수 윤복희. 그녀의 등장으로 1968년 대한민국 미의 기준이 확 바뀌고 말았다. 어디에 대한민국 1세대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윤복희. 그녀는 4인조 걸그룹인 코리안 키튼스의 멤버로 당시 미국, 유럽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았다는데. 그런데 1967년 그녀가 미국 활동 4년 만에 한국을 깜짝 방문하면서 한국은 아수라장이 된다.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입은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허연 다리를 다 내어놓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한 것이다. 동생이 이제 오빠 하면서 이제 반가워서 몇 년 만이니까는 소파에 앉아있다 이렇게 뛰어오는데 보니까는 겉에는 이제 그 민크 코트를 입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완전히 무슨 팬티만 입고 뛰어오는 것 같은 거야.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윤복희가 활동하던 영국에선 1963년 일찍이 영국 디자이너 마리 퀸트가 과감하게 짧은 길이의 스커트를 선보이며 미니스커트 흥행 돌풍을 불러일으킨 지 오래. 당시 윤복희에게 미니스커트는 그저 평범한 의상이었던 것. 각종 패션 잡지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메리칸 스타일 윤복희의 사진으로 도배를 시작하는데, 게다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윤복희 다리까지 너무 예쁘다 보니 사람들은 미니스커트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었다. 막 걸어서 이제 가는데 앞에 그 맨홀이 있었거든요. 공사하려고. 근데 어느 남자분이 걸어오시다가 그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니스커트의 인기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미니스커트가 나타난 곳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택시기사가 미니스커트를 보고 놀라 접촉사고를 내거나, 제주도에선 초미니스커트 차림에 20대 여자를 30여 명의 아이들이 하도 뒤따라다녀 보다 못한 경찰이 중재에 나서는 등 미니스커트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사실 유교 국가로 미풍양속을 중시하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엔 도발 그 자체였다. 당시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니스커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는데, 미니에 속지 말자, 변태 디자이너의 놀이개감 등으로 미니스커트를 비판했고, 심지어 미니스커트를 따라 입는 여성들을 민족 반역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정부 대변인 염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당시 정부는 사회 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 풍조 단속에 나선다며 미니스커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에 이르는데, 73년 경범죄 처벌법이 생기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옷차림, 미니스커트는 단속의 대상이 된 것. 경찰관들은 30cm의 대나무 자를 가지고 다니며 무릎 위로 17cm 올라가는 치마를 입으면 경범죄, 20cm 이상 올라가면 즉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들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무릎이 안잖아요. 아니 그럼 무릎이 어딘데? 여기요. 여기가 무릎이면 배꼽은 어? 여기에 달렸겠네. 경범죄 적용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적발된 사람이 매달 900여 명꼴. 너도 나도 다리를 예쁘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 다리 화장약이 등장하고, 심지어 더 짧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스타킹 회사는 속옷에 스타킹을 붙여 팔기에 이르렀다. 영화의 날씨에도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동상의 괴로움을 이기며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추운 날씨나 주변의 싸늘한 시선은 정작 미니스커트를 입는 이들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질 않았다. 오히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성들은 더욱더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당당해졌는데 그들은 대체 왜 그토록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했던 것일까? 새마을운동과 경제 5개년 개발계획 등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절대적인 경제 인력 확보가 필요했었던 한국. 여성의 교육열도 높아져 고등교육기관의 여학생 비율은 1967년 25%에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으며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당시 대중가요가 보여주듯 여군, 간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일명 신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금녀의 구역으로 불렸던 분야까지 여성들이 진출하는가 하면 남성보다 월급이 더 높은 여성들까지 등장했을 정도. 바로 그때 나타난 것이 미니스커트였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도구임과 동시에 미니스커트에 투영된 윤복희의 자신감이 바로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었다. 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취가 눈부신데요. 한 해 1억 원 이상 버는 여성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위풍당당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위풍당당한 미니스커트의 모습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